예, 성수대로 사랑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일요일마다 이런 특별한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음악은 이제 좀 줄여주시죠. 예, 지금 이제 오늘이 벌써 사순절 기간이 거의 절반 가까이 지난 그런 시간이죠. 예, 네, 거의 끝나가죠. 예. 거의 끝나가고 이제 사순절 벌써 다섯째 주일이죠. 다음 주 종려 주일, 예. 그 다음 주 부활 주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사순절 때 이렇게 사순절 특집으로 준비를 했는데 그 동안 이제 좀 일요일 날 여러 가지 시간들이 있어가지고 일요일, 네. 특집을 마련하지 못하다가 이제 오늘 이렇게 특별히 또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다음 주 그 다음에 부활주일까지 이렇게 그 정말 부활을 왜 생각해야 되는지 또 우리한테 있어서 고난이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놓고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왜냐면은 이제 진짜 고난을 당하지도 않고 고난을 즐기지도 않고 진짜 고난을 할 생각은 전혀 없는 사람들이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둥 뭐 고난의 길을 내가 대신해서 간다는 둥 뭐 이런 식의 이제 뇌피셜들을 막 발동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이거를 좀 한번 성경적으로, 네.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 또 목사님 모시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고 했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나눌 얘기는 사실은 이제 바벨탑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네. 바벨탑. 네. 최근에 이제 빈센주라고 하는 드라마에서도 바벨 그룹 얘기가 막 많이 나오고 잘생긴 송중기 나오는. 예, 맞습니다. 네. 뭐 지금 바벨탑의 그 상상도를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예전에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하고 그럴 때 많이 봤던 그 상상도입니다. 네. 와, 저런 탑이 하늘을 향해서 쌓아져 있고, 그래서 예, 하늘을 향해 쌓아져 있는 그런 탑들이 이 지금 여러 사람들이 이걸 하늘로 이렇게 뚫고 들어가게 해서 신과 나란히 좀 한번 살아보자.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교만을 부리니까 신께서 이제 저주를 내려서 이제 사람들을 흩어버렸다. 뭐 이런 내용들이 핵심이죠. 그 뭐 지금 여기 빈센조라고 하는 드라마에서는 저렇게 바벨 그룹의 진짜 보스가 지금 저 그 탑을 갖다 저렇게 쌓고 싶어하고, 아, 탑의 전반적인 어떤 모양은 약간 모던해지긴 했지만 그 바벨탑의 모양하고 또 이렇게 유사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약간 이게 이제 원래 원형은 지구라트라고 그러잖아요. 네. 원래 요거죠, 요거. 네. 그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예. 지구라트입니다. 근데 이 지구라트도 신비의 건물이에요. 이걸 어떻게 지을 수 있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그렇죠. 네, 뭐 피라미드와 함께 고대 건물들은 다 신비하죠, 정말로. 이거는 벽돌로 지은 건물이죠. 네, 그런 거죠. 예, 네. 그러니까 피라미드는 돌을 그러니까 쪼개가지고 돌로, 네. 지은 건물이라면, 네. 이거는 벽돌을 구워서, 네. 구운 벽돌로 이렇게. 근데 벽돌이 어느 정도 높이 이상 가면은 그 위로부터의 중량을 견디지, 그렇죠.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바벨탑 이야기에서도 돌이 아니고 벽돌을 굽자 그래. 그렇죠. 굽는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구워야지. 뭐 강도가 세지니까. 그렇죠. 그리고 벽돌을 굽는 기술이라는 게 고대 엄청난 기술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그냥 사는 것도 아니고 또 역청을 바른다, 예. 이런 말이 나와요. 예. 그런 그런 어떤 본드 같은 걸 사용해 가지고, 예, 예. 그 어떤 충격 완화도 되고 뭐 눌러도 좀 딱 튼튼하게 하는, 그렇죠. 거죠. 그 역청 구하는 것도 그냥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뭐 엄청난 먼지에서 수입해야 되거든요. 그게. 예, 예. 그러니까는 뭐 상당히 이것도 고대 문명을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죠. 문명도 보여주고 자본도 보여주고, 아, 그렇죠. 또, 네. 고대의 기술, 음흠. 뭐 더불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하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거기에 동원이 됐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뻔하죠. 인구, 예. 뭐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는 그런 일련의 사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바벨탑을 왜 지으려고 했던 겁니까? 그래서 이제 그 성경 이야기는 창세기 11장에 나와요. 예. 그 앞뒤 맥락을 좀 더 얘기를 해드려야, 그러니까. 되는데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예. 예, 거기 이제 이야기를 보면은 사람들이 어느 땅에 딱 지나오다가 신할 땅이라는 데서 딱 자리를 잡고, 신할 땅에서, 예, 뭐라고 말하냐면 요 말하는 게 재밌는데 서로 말을 해.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그리고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써요. 그리고 하는 말이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이렇게 딱 말을 합니다. 예. 이제 요 말을 듣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사람들이 저렇게 하니까 저게 말이 통해서 저 모양이구나 하고 말을 흩으셔서 예. 말을 홀로 혼돈하게 여러 가지 말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일을 못하게 하고 흩어버리셨다. 뭐 이게 대충 얘기라고요. 예. 그 사람들이 이제 왜 이거 바벨탑을 졌느냐, 왜 이렇게 또 심판 받았냐, 뭐 이런 거 가지고 학자들이 얘기를 많이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배울 때는 인간의 교만, 교만 맞아요. 그리고 대충, 그 교만 자체가 죄. 네. 그러니까 맞아요. 하나님과 맞짱뜨려고 하는 건 죄다.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네. 그래서 죄의 결과가 서로 언어가 흩어진 거다. 그래갖고 심지어는 제가 진짜 제가 레알 고백하는데 어떤 것까지 들은 줄 아세요? 뭐 무슨 얘기가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시대로 돌아가려면 언어를 하나로 통일해야 된다. 아 그래요? 어. 그래서 모두가 영어를 배우자. 아 이런. 근데 어디서 영어 하나로 통일하니까 에스페란토도 아니고. 어. 영어를 배우자 모두. 네 그래요. 이런 얘기가 있고. 어. 뭐 그리고 예를 들어 에스페란토어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갖다 비하할 때도 또 어. 역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에스페란토어를 만든 작자가 악마라는 거지. 아, 그러면서 원래 하나 원래 하나님께서 흩으신 건데. 네, 그러면 그거를 순종해야지. 예. 니네들이 그걸 하나로 만들려고 하느냐. 음흠. 그래서 그게 뭐 모종의 또 음모론 나오잖아요. 네, 무슨 네. 뭐 어, 악마에 의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에스페란토어를 만들었다 뭐 이따위 얘기. 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맞죠. 예.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서로 가는데 결론이 다 달라. 네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주장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포인트는 그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여기 이제 하늘에 닿게 하자 이 말 때문에 예. 하늘의 공간은 하나님의 공간이고 땅의 공간은 인간의 공간인데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했기 때문에 혼났다. 그렇죠. 요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많이. 맞아요. 아 그리고 이게 그런 영향이 또 있는 게 그 다른. 저기 뭐야 그 바벨론 신화 같은 데 보면은 예. 정말 하늘에 이렇게 신이 잠자고 있는데 인간들이 뭐 지으면서 막 시끄러워. 너무 떠드니까 얘네들이 왜 이렇게 떠드냐 시끄럽다 이렇게 하는 게 나와요. 예. 그래서 아 그런 거에 영향이기 때문에 이거 그런 거다라고 학자들이 얘기한 사람들도 심지어 있어요 사실은. 예.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자 일단 이게 재밌는 건데 아까 말한 대로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원해자. 이건 아까 엄청난 문명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만든 게 여기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 날리고 흩어지지 않게 하자 이런 말을 하거든요. 흩어지지 않게 하자. 어. 근데 이런 말 한 사람들이 누구냐가 이제 핵심이에요. 이런 그렇죠. 말 한 사람들이. 그리고 이런 말 한 사람들이 자 벽돌을 빚어 단단히 구원해자 그럴 때 정말 얘네들이 벽돌을 구워내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시켜먹는 사람들인가. 그렇죠. 욕을 봐야 된다고 그렇죠. 욕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모이고 뭉치려고 하느냐. 우리 옛날에도 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거 저기 뭐야 이승만이가 예, 이승만이가 그 미국 뭐야 또 프랭클린 했단 말인가 누구가 잘 따와가지고 예. 그거를 딱 해버렸잖아요. 예. 근데 뭉치는 거 좋은데 무엇을 위해 뭉치는 거고 뭘 하려고 하느냐가 여기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 그냥 벽돌을 굽는다는 것 자체가 벌써 엄청난 문명이 발달했다는 거고 그 문명을 발달하기 위해서 고대는 전부 다 그 문명이 어떤 문명이에요? 노예 문명이죠. 노예를 기본적으로 깔고 다른 나라 침략해가지고 엄청 잡아다가 그 잡아서 그 사람들을 일을 시키면서 막 만드는 거고 예. 또 지구라트 보여주셨지만은 예. 그래서 만든 게 이 지구라트 같은 건데 이 지구라트는 전부 다 신전이에요. 신전.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신전을 만들면서 그 신전에 섬기는 신의 이야기 그 신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런 걸 만드는 걸 정당화하거든요. 정당화하면서 자기네 권력을 딱 세우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런 걸 만들었던 데가 갈대아 우르라고 해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수메르 문명 이런 문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만든 건데 거기에서 만드는 신전 그리고 신들을 섬기는 이야기는 전부 다 권력지향적이고 그 요거 말하는 놈들만 자기네들만 신이라고 그러고 그런 애들이 만드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 이야기는 결국은 교만도 교만이지만 뭉쳐서 엄청난 권력의 무리들이 자기네들이 떵떵거리고 살자.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센지를 보여주자.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요걸 만드는 거예요. 아. 그럼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만약에 교만했다면은 전부 다 이렇게 쓸어버리거나 밟아주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언어를 흐트리거든. 예. 왜 하필이면 언어를 흐트렸나. 그리고 아까 이게 벌 받았다, 심판 받아서 그런 거다. 그런데 예. 그게 아니고 일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을 시키려면.
일을 시키려면은 말이 통해야지 일을 말이 통해야죠. 네. 언어가 같아야지 말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어떤 거냐면 바로 고대 제국부터 지금 제국까지 모든 제국이라는 게 자기네가 일 시켜 먹이려면은 언어를 통일하는 거거든요. 진시황도 딱 통일하자마자 노예들이 쓰는 언어라서 예서라고 예서 언어를 통일하거든요. 예. 알렉산더도 예. 전부 딱 제국을 만들자마자 모든 놈들 다 코인에 헬라어 헬라어 써라 딱 그러잖아요. 예. 우리나라도 일본 제국주의 시대 우리네만 쓰지 말고 일본말 써라 딱 이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예. 이 지금 바벨탑 이야기는 모든 민주적인 다양성, 모든 국민들의 어떤 그런 뭐랄까 각 문화와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제국주의 세력이 자기네들의 문명을 건설하기 위해서 오직 한 언어만 쓰게 한 사건. 아~ 특별히 그것에 도시를 만드는 사건. 예. 그리고 도시의 상징물로 딱 지구라트 세우는 거지. 그리고 그 지구라트가 신 이야기인데 예. 그 신은 바로 그런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공고히 하는 신화 어. 이야기했거든. 그 예. 바벨론에 가면은 이제 뭐냐 그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하는 예. 엄청난 시가 저기 있어요. 신화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신화에서도 인간을 만들거든요. 예. 근데 인간을 만드는 이유가 신들끼리 싸워가지고 신들이 이제 서로 신들도 계층이 있거든. 그러니까 제일 높은 신이 마르둑이라고 있어요. 마르둑 예. 놈이 제일 세요. 그럼 맨날 이 제일 센 놈이 밑에 신을 괴롭히니까 그리고 막 일 시키니까 이 반란을 일으켰어. 이 마르둑 밑에 있는 신들이. 아 그 이름 갑자기 까먹었네. 그 놈이 반란 일으켜가지고 마르둑이 그 놈을 잡아가지고 너 왜 그러냐 했더니 너도 신이고 나도 신인데 왜 나 일만 시키냐. 그래가지고 그 신을 딱 반을 갈라요. 그래서 그 피와 아 킹구다 킹구. 킹구의 반을 갈라가지고 흙이랑 빚어서 인간을 만들거든. 근데 인간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 얘가 불평했으니까 대신 노동시키려고. 아. 그리고 그런 신화 속에서 바벨탑이 그런 신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탑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 언어만 너희를 써야 되고 우리는 신의 자식이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전부 노동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일단은. 이게 근데 참 이 메소포타미아 신화가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메소포타미아 신화의 굉장히 중요한 뿌리는 이 유태의 신화라고 할 수 있는 그 창세 신화하고 뿌리가 달라요. 그래서 상당히 비슷한 부분들을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 차용을 했다고 해도 차용해줘. 결론이 달라. 당연히 다르지. 결론이 다른 게 너무 신기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인간을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다고 하는 내용은 비슷하잖아요. 네. 근데 이쪽은 신의 어떤 그 시체를 거기서 피를 뽑아내서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빚어갖고 인간을 만들어서 결국은 노예로 삼았다는 건데 그렇죠. 얘기가 근데 창세기의 이 신이 인간을 빚는 얘기는 그냥 그 신의 형상을 그대로 따게 해서 인간을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그 낙원에서 지내게끔 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했다. 요게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노예가 아니잖아요. 노예가 아니죠. 이거는 이게 지금 이제 그 바벨탑 이야기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나오는 그 원 역사라 그래요. 원 불러, 역사. 어, 예. 그렇게 불러요. 이게 원 역사는 진짜 그때 원 역사가 그렇게 있다라는 것보다도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괴롭게 사나를 역으로 추적해서 어디로부터 이런 고통이 시작됐나를 살피면서 딱 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맨 처음에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창조해요.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붙여. 그러니까 여기 어떠한 계급도 없고 모든 사람은 남자 여자를 막론하고 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그렇죠. 말해.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맞아요. 자녀지. 그때부터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 본질과 우리 정체성은 네. 하나님의 자녀인 거야. 그런데 아까 말한 그 바벨론 신화, 이 지구라트를 말한 거는 우리는 신의 아들이고 너희는 노예라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창조 이야기는 예. 너희는 신이고 우리는 인간이라니 너희나 나나 똑같이 하나님 만든 피조물이고 너나 나나 똑같이 인간이고 너나 나나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말을 하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해서 잘 살면 되는데 거기서부터 뭔가 타락이 시작돼가지고 고통이 막 늘어나는 마지막에 바벨론 이야기가 딱 있다고요. 그렇죠. 중간에 이제 노아 홍수 때문에 한번 된통 혼나거든요. 예. 근데 된통 혼나기 후 바로 앞에도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유명한 거인 이야기가 갑자기 나와요. 거인 예, 맞습니다. 이야기. 거인 이야기. 거인 이야기가 예. 신의 자식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 신의 자식들인 거인이 예. 인간의 여자들과 결혼을 맞아요. 해서. 맞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나쁘게 얘기하거든요. 예. 근데 그게 왜 나쁘게 얘기하냐 이거지. 근데 바로 신의 자식들이 그런 신화 속에서
권력의 정점에 있어가지고 자기를 신의 아들들이라고 부른 놈들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때 인간의 딸은 평민의 딸들. 근데 거기서 되게 재밌는 게 인간의 딸들을 마음대로 취해요. 그러니까 요게 딱 권력 있는 놈들이 일부 다처 같은 걸 해가지고 예. 막 가서 아무나 붙잡아다가 예. 성노예처럼 쓰는 그런 걸 비판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고마를 해놓고 인간의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 찬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후회하시면서 홍수로 다 쓸어버려야겠다라고 이 지구 물든 지구를 깨끗하게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한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하는 짓이 또 신전 쌓고 또 거기에 계급 질서 만들고 그리고 하나의 언어만 사용하라고 그래요. 저기 성수님 네. 세계의 언어가 몇 개인 줄 아세요? 뭐 사람 민족만큼 언어가 있겠죠. 예, 예. 우리가 쓰는 말 글자 말고 말. 말로만 따지면 몇 개일 것 같아요. 뭐 찍어보세요 그냥. 뭐 수천 개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 맞아. 7천 개, 예. 7천 개. 예. 7천 개가 있는데 그중에 지금 3,500 개는 멸종위기. 맞아요. 그리고 600 개 정도 언어가 있는데 그거는 100명 미만이 쓰는 언어예요. 맞아요. 그러면 전 세계 인구의 예를 들어서 몇 사람들이 그런데 전부 뭐 7천 개 언어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몇 개를 쓸 거 아니에요. 실제로 영어 아까 말한 이런 것처럼 해가지고 10개 미만의 언어가 인구의 50%가 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을 멸절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게 언어라는 게 말이라는 게 그냥 무슨 단순히 의사소통이 아니라 인간의 말은 사유 그 자체 네. 영혼을 담는 그릇이라고. 맞아요. 근데 그런 말 못 쓰게 만들면서 하나의 언어로만 쓰라는 거야. 왜? 일시키려고. 이놈저놈 다 나가가지고 이 제국이라는 거는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약소 국가들을 쫙 끌어와서 노예로 만들고 노예한테 이제 일시켜야 되니까 이 말이 다 틀리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문화 말살하고 똑같은 언어 가리키고 자 벽돌 만들고 아까 말한 대로 역청은 뭐 10km 정도 떨어진 데서 수입해 오는 거거든요. 예. 거기서 수입해 와가지고 이걸 쌌던 거거든. 하나님이 그거 못 봐주죠. 하나님은 누구나 하나님 형상이고 각각이 전부 다 자신의 그 어떤 뭐야 뜻과 영혼을 가지고 얘기하라는 걸 주장하신 분인데 그걸 하나로 뭉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딱 내려오셔서 흩어버리는 거죠. 야. 근데 언어가 하나 되는 경우가 있다니까 있긴 있어요. 예. 이제 곧 부활주일 지나면 성령 강림 주일이거든요. 예.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이 내려오니까 예. 분명히 내가 기도하는데 한국말로 하는데 미국 사람이 알아듣는 거야. 그렇죠. 이게 완전 다르지. 이거는 언어를 회기로 하는 게 아니라 다양성을 인정하는데 일치가 일어난다. 예. 그러니까는 성서 전체를 보면은 각 민족들과 각 사람들이 함께 말은 달라도 하나 되는 그 전통하고 이 위에 있는 놈들은 딱 내가 쓰는 언어 내 맘대로 해야 되고 니네들은 다 밑에서 굴복하고 그 전통이 쫙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 전통으로 위에 전통 내려올 때는 세상은 망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밑에로 내려올 때는 괜찮아지는 거거든. 예. 그래서 바벨탑 다음 이야기에 이놈들이 이렇게 하니까는 하나님이 그다음에 이제 결국 이거 안 되겠구나 하고 한 명을 불러요. 예. 그게 누굴 부르냐면 아브라함을 부르거든요. 예. 근데 바로 아브라함이 아한테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내 집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약속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떠난 아비의 집과 고향이 바로 갈대야 우르고 여기야 여기. 여기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떠나오라는 거야. 이러한 계급 질서에 그 권력 있는 놈들만 계속 잘 먹고 잘 사는 데선 떠나와라.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재밌죠. 이렇게 읽으면. 자, 그 지금까지 막 어떻게 보면 전체 얘기를 갖다가 너무 확 해버렸어. 확 정리를 해버렸는데 차곡차곡 이제 하나씩 해보죠. 뭐. 따져보려고 합니다. 네. 자, 그렇게 본격적으로 따져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우리 또 방송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갖다 해야 되기 때문에 먹고 예 한재원의 치명단 우리 한번 드셔보겠습니다. 한재원 산삼 치명단 강원도 청전 야산에서 이제 산삼 씨를 뿌려요. 그러면 그 산삼 씨가 7년 후에는 한 10% 정도가 자생해서 살아남습니다. 그러면 그걸 취하는 게 산양 산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농약도 없고 비료도 없고 산이 저절로 키워주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겁니다. 와, 근데 그걸... 10%밖에 안 남아요. 예, 다 이렇게 먹나 보죠 다른 사람들이. 다른 저기 뭐야? 다른 뭐 산짐승이 먹기도 하고. 산짐승이 먹거나 뭐 이렇게. 그리고 또 이 삼이라고 하는 게 워낙 그 주변의 그 영양분을 갖다가 한꺼번에 빨아들여서 자기네들끼리도 영양분들이 모자랄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러면 사람 쪽으로. 그렇죠. 그래서 응축이 되는 겁니다.
그 산양 산삼을 여기에 진액으로 4%를 첨가했고 그 이전에 치명단이라고 원래 뭐 치명 그 라오스산 치명과 러시아 시베리안 녹용 그리고 한국 홍삼 이것을 16개의 다른 부재료와 섞어가지고 아주 최적의 비율로 만들어낸 게 치명단이었거든요. 이게 네. 왜 치명단이라는 이름이 붙었냐면 원래는 공진단인데 아, 향 좋다. 네. 원래는 공진단인데 이게 공진단 그러면 약으로만 써야 돼요. 우리나라 규정에 법에 그 거기서 사향이 들어간 걸 치명으로 대체하면서 식품으로 만든 거죠. 아. 드셔보십시오. 네. 일단 향이 좋아요. 네. 이런 거 좋아하거든. 그리고 공진단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그거 되게 비싼 거잖아요. 그럼요. 한 알에 뭐 5만 원, 4만 원. 네, 네. 아, 비싼 건데 뭐. 한의원들의 돈벌이 수단 중에 하나죠, 그게. 네. 그 공진단을 고스란히 재현해낸 겁니다, 식품으로. 그러니까 공진단의 효능이 거의 몸에서 발휘한다. 이게 또 이 촉감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촉촉하네요. 초미세 에어밀 공법으로 이거 잘 갈아서 벌꿀로 쫙 응축을 시켜놓은 거예요. 잘 빚어가지고 캐러멜처럼 쫀득한 식감을 주는 게 잘 갈렸기 때문에. 010-555-2에 9010 한재원 010-555-2에 9010이 한재원 치명단이 산삼 치명단이 원래는 30만 원이 넘어요. 근데 민주진보진영의 유튜버들한테만 16만 원에 제공을 하는 건데 그렇게 16만 원에 제공을 하고도 뭐 여러분들 전화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친절하게 무료 배송을 해드린다고 하니까 한번 이번 기회에 예, 도전해 보시고요. 또 재구매율이 그렇게 높아요. 그러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010-555-2-9010 한재원 산삼 치명단 정말 좋습니다. 이것과 함께 드시면 더 시너지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강황입니다. 강황 한번 강황 보실까요? 네. 몸에 좋은 강황, 매일 먹기 힘들고 난감하시죠? 똑 따서 간편하게 먹는 참 좋은 강황으로 건강 챙겨가세요. 나노수영화 특허 기술을 통해 몸에 쭉쭉 흡수되는 액상 강황, 참 좋은 강황 365와 함께라면 매일 마시는 물이 건강하게, 매일 먹는 밥이 건강하게, 매일매일의 황금빛 건강, 참 좋은 강황 365. 자, 참 좋은 강황 365. 이 커큐민입니다. 커큐민은 생리 활성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몸에 들어가면은 몸을 막 잘 움직일 수 있게 도움을 줘요. 그래서 특히나 해독 작용 굉장히 빨리 뭐 몸에 있는 나쁜 물질들을 빼내게 되고 좋은 물질들은 집어넣게 해주는 그런 영향을 하는데 이게 커큐민이 주로 카레에 있거든요. 네. 카레에 있는 거는 지용성이고 그래서 몸에서 잘 받지 않는데 이걸 잘 쪼개가지고 물에 딱 녹을 수 있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흡수가 너무 잘 되는 거죠. 한번 드셔보십시오. 아, 이게 진짜 많이 이렇게 흡수가 잘 되니까 이 물맛이 네, 이게 솔직히 말해서 딱 봤을 때는 오렌지 주스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냥 물 그냥 네, 물 같죠. 네, 예. 아주 그냥 물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냄새를 빼고 또 맛도 빼줬다는 게 이 나노 수용화의 기술의 핵심입니다. 그냥 편하게 들어가네요. 그렇죠. 네, 예. 자극도 없으니까 예. 아주. 자. 아, 참 좋은 강황 365는 010-637-1180 010-637-1180 여기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따지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바벨탑이 필요한 사람들 바벨탑이 필요한 사람들은 바로 기득권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네. 이 기득권 세력은 왜 바벨탑이 필요한가? 왜 그러니까 신전을 지으려고 그래 맨날 아 일단 바벨탑이라 할 때 우리가 탑 하면은 무슨 뭐 우리는 이제 조그만 탑을 생각하잖아요. 예. 이건 그게 아니라 도시의 도시. 도시죠. 도시를 건설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의 왕국을 건설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왕국을 건설하는 거야. 네,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최대한
뽐내고 누리고 빈센조의 이 바벨타워 짓는 바벨 그룹이랑 똑같아요. 똑같다니까요. 핵심이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얘네들도 실제로. 자기네들의 네. 세계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일대의 땅을 다 사가지고 거기에 바벨탑을 상징으로 두고 이게 일종의 신전이네. 그렇죠. 신전이고 나머지를 전부 아파트촌이 뭐는 걸로 재개발 싹 해가지고 그 동네를 바벨의 타운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 아 그래 맞아요. 그 고대 제국이 다 그런 거죠. 아... 그런 힘을 과시하고. 근데 제가 재밌는 거는 이게 도시라는 거예요. 도시. 도시 그렇죠. 예, 도시는 그 이제 문명사적으로 보면은 예. 농촌에서 다 생산물을 만들어내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쫙 빨아들이는 그게 도시죠. 그게 도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교역이 일어나죠 주로. 네 맞아요. 그러니까는 예. 그런 느낌을 보면은 이런 바벨탑은 완전히 자기의 어떤 권력의 제국을 만드는 대표적인 상징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센조 내가 저도 이렇게 쭉 다 보지는 못하고 예. 짤이 재밌어가지고 짤로 봤는데 예. 그 뭐 마피아 쪽에 있던 친구가 이쪽으로 한국 넘어와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건물 전체를 먹으면서 또 제약 그룹 뭐 약도 뭐 하면서 뭐 이렇게 막 점점 자기 세력을 키워나가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자기 몇몇 그 소수가 딱 호의호식하려고 결국은 다른 놈들을 딱 지배 아래 놓는다 이런 거 아니에요? 얘네가 진짜 그 이 성경에 있는 이 바벨탑 설화하고 너무나 비슷한 모티브가 있는 게 뭐냐면 우선 네. 하나는 타워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도시를 건설하잖아요. 네. 도시를 건설하고 또 얘네들이 주로 만드는 이 약품 회사의 약이 진통제예요. 아 그래요? 진통제인데 이 진통제가 마약이야. 일종의. 그래서 이 진통제가 들어가기만 하면 계속 이 진통제만 찾게 되는 중독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솔직히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실 종교를 표방해서 신들이 사는 신전을 딱 짓는 사람들은 이 신전의 어떤 뭐 논리든 신전의 어떤 그 메커니즘을 잘 이용해서 사람들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중독시키는 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는 아까 말한 바벨론의 그 지구라트라고 하는 신전의 목표는 예. 신화를 통해서 당시 어떤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헤게모니를. 예. 그는 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맞구나. 그렇지. 그건 우리들은 당연히 신을 위해서 봉사하듯이 저 신의 아들들이 저 제국 세력 이라 우리 제국 세력이 말하는 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거지.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은 신의 아들이시니까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죠. 마땅히 이렇게 된다. 네. 그렇게 세뇌 계속 시키는 거죠. 네. 신화가 그런 역할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 신화는 그거에 맞대응한 대항 신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카운터 신화죠. 그렇죠. 한마디로. 그래서 그 이런 문명을 건설했던 사람들은 실제로 예전에 그 노아의 홍수로 한번 싹 쓸려나갔던 그 사람들의 잔존 세력이고 그런 거죠. 그렇죠. 그 잔존 세력들이 또 다시 여기서 그렇죠. 예전의 영광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도발을 한 건데 그 도발을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모르지만 이 설화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흩으셔서 사람들이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주로 일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네.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네. 이게 핵심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기득권 적폐가 무너진 거지. 네. 그렇죠. 여기서 그 핵심은 그래서 교만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얘네들이 뭉쳤다는 거고요. 그렇죠. 이 뭉친 거를 쪼갰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바벨탑의 네. 이야기는. 그럼 오늘날 누가 뭉치고 있는지를 잘 봐야 된다는 거지. 현대 그렇죠. 이걸 상세기의 이 바벨탑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면은 가만히 보면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하면서 맞아요. 계속 뭉치는 세력도 있단 말이죠. 그게 문제예요. 그놈들이 사실은 옛날에 지들을 신의 아들이라고 했고 지금은 지네들이 마치 뭐 유일한 애국 세력인 것처럼 얘기하고 엘리트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지네들이 비슷하게 뭉쳐야 될 그런 어떤 그 이유를 뭐 너 학교가 어디야? 아하. 뭐 너 사시 몇 끼니? 뭐 이러고 그러잖아요. 너 유학 어디 갔다 왔어? 이러면서 뭉치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자기네들과 비슷한 이들끼리 뭉쳐서 자기네들끼리만 이득을 나눠주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개돼지를 만들어서 자기네들에게 복속하는 세력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그 노암 촘스키라고 예. 정말 미국의 대단한 언어학자이시면서 동시에 사회비평에 대한 엄청난 글을 쓰셔가지고 네. 논문 인용지수가 되게 높은 분이 한 분 계세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 말 중에 미국 사회만 가만히 봐도 얘네들이 상류층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말은 권력을 지면 질수록 네. 가만히 있어도 자연스럽게 카르텔이 형성된다는 거야. 가만히 있어도 맞아요. 가만히 있어도 언론이라든가 법조계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더 문제가 뭐냐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악랄하게 모인다는 거죠. 예. 일부러라도. 미친 듯이 모이죠. 일부러 쳐주는 거죠. 이쪽에서 뭐 하면 언론이 딱 받쳐주고 또 언론이 하면 검찰이 뭐 딱 받쳐주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바로 그러한 세계관을 만들어서 지네끼리만 똘똘 뭉치는 거예요. 똘똘 뭉치는 이유가 뭐겠어요. 대다수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민주주의라는 거는 정말 깨어있는 시민이 그렇게 그놈들이 뭉치는 것을 파괴하고 나누고 아니면 잘 아시겠지만 법의 역사도 그런 거 아니에요. 맨 처음에 그렇죠. 정부만 있었는데 얘네들이 뭐 입법기관, 사법기관, 행정기관 다 해먹으니까 네. 거기서 입법기관을 분리하고 네. 또 거기서 다시 사법기관을 분리하고 네. 이제 거기서 또 헌재까지도 분리하고 그렇죠. 이게 다 쪼개는 역사거든. 그럼요. 이게 흩어지는 역사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그렇게 권력이 한쪽으로 모이고 뭉치는 거는 계속 흩어지게 해야 된다. 그렇죠. 이게 바벨탑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흩어진다는 얘기는 솔직히 말하면은 그냥 이렇게 역사 속에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흩어지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도 흩으셨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치. 기독인들이 왜 자꾸 뭉치려고 해? 미쳤다고 생각되는 거야, 그게. 예수가 제일 경멸했던 거야, 그게. 어?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대면 예배 보러 들어갑니까? 왜 이렇게 뭉치려고 해? 지들끼리만 뭉쳐서 뭘 피라미드라고 하는 그런 그 사업체들도 교회에 계속 발응을 하는 게 지들끼리 뭉쳐야 지들끼리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그건 공동체가 아니라니까. 공동체를 하는 이유는 흩어지기 위해서 아닙니까? 제가 그 얘기 참 잘하셨어요. 예. 우리 맨날 그 아니 대형교회 가도 대형교회 맨날 목사들이 하는 말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래요. 그래요. 초대교회 대형교회 없어요. 대형교회 어디 있어요? 초대교회는 완벽하게 가정교회라고. 그럼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 모이는 공동체 맞지 물론 맨날 주장하는 모이는 공동체 그렇죠. 예배 공동체 그러나 실제 교회의 존재 이유는 선교하는 공동체예요. 그럼요. 근데 선교하는 공동체는 흩어지는 공동체라고요. 예. 흩어지는 공동체. 무슨 바울이 계속 다녔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는 우리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흩어지는 공동체를 안 하려 그러는 거야. 이걸 왜 그러겠어요? 완전히 무시. 아이 지네들 힘. 바벨탑을 세게 보기 위해서나. 힘 키우려고 그런 거라니까. 제일 정말 대표적인 게 자 이 그림 다시 보여드릴게. 자 이 타워랑 제일 비슷한 교회가 어디인 줄 아세요? 어디 있긴요. 서초구에 있어요. 사랑의 교회. 아닙니까? 그게 바벨탑이야. 무식한 인간들아. 3천억 들어서 졌다. 무슨 야 교회 만든다고 바벨탑을 짓고 앉았어. 니네니까 갈대아 우르의 위정자들이냐? 그러니까 완전히 이단이야 이단. 아니 메소포타미아의 그 과거 고대 종교를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신전을 지으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아니 저기 뭐야 기독교 종교가 우파 정치 권력 또는 무슨 좌파 정치 됐든 간에 정치 권력에 딱 기대는 것 자체가 바로 권력. 지향적인 거예요. 그냥 권력 딱 지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그걸 미리 찾지 못해갖고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전광훈이가 짓겠다는 종교청 그게 이래요. 아 세계기독청. 네 세계기독청. 맞아. 그 기독청이 이렇다니까. 그 그림이. 그 그렇지. 바벨탑 짓겠다는 거야. 새끼가. 어? 죄송합니다. 그 쉐리가 샤발라가. 어? 그 샤발라가 결국 하겠다는 게 바벨탑을 지어서 하나님께 대적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가 하나님 딱 멱살 붙잡고 하나님 꼼짝 마라 이런다며 그거야 다 얘기를 해주는데도 몰라 왜 영안이 다 어두워가지고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실제로 지금 대형 교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원래 교회는 아까 말한 가정 교회 같은 것들이 전국에 퍼져 있어요. 그러면 그래야 다양성이 확보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 다양성이 확보되는 사람들끼리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해서 때때로 뭉쳤다가 다시 또 이런 문제에서도 이런 분들 뭉쳤다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한국 교회 대형 교회는 자기네가 혼자 다 해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계속 자기네를 불러 모아서 여기를 크게 지어가면서 다 해먹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예수님의 선교 정신하고는 완전 반대예요. 그게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예수의 그 죽음을 우리가 지금 기억하는 시간이 사순절이잖아요. 그렇죠. 고난과 죽음을. 예수께서는 그럼 내내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뭐예요? 한 3년 남짓한 그 짧게는 1년. 1년. 네, 길게는 3년. 3년 되는 공생애. 공생애. 그 공생애 시간 동안 늘 역설했던 게 흩어지라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길을 떠나는 사람. 길을 떠나라고 너희들이 두 벌옷 또 가지지 말고 신발도 두 개 세 개 가지지 말고 떠나라. 그리고 이
예수의 그런 어떤 그 삶, 예수의 뭐 길 이걸 전하고 그래서 대접받지 못한다면은 그냥 뭐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오고 너를 대접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과 더불어서 같이 먹고 그래라 이거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한 집에서 머물 때 예. 이틀 이상 머무는 건 괜찮다. 이틀은 3일 이상 머무면 거짓 예언자다. 이게 딱 나오거든. 저기 맞습니다. 예, 디다케라고 하는 초기 그리스도교 문헌에 그러니까는 지금 근데 이 대형 교회는 한 곳에 이 바벨탑 같은 거 떵떵거리는 건물 짓고 거기서 지네가 영생하겠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심지어 정광훈이 지금 세상에 그 교회를 지키겠다고 거기서 먹고 자고 그지랄하면서 전부 코로나 다 옮기고 그랬잖아요. 아 그렇지. 어? 그런데 그게 무슨 기독교와 상관이 있어? 그거는 그 땅을 갖다가 지켜가지고 돈 뜯어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거긴 그랬죠. 예. 알박기 비슷하게 뭐 해서 예. 끝까지. 그래서 이거 짓겠다는 거야. 어? 선량한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어? 그 동네를 전부 이렇게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것에 돈을 갈취해서 지네들끼리만 모이는 이런 곳을 만들겠다고 하는 게 정강훈이에요. 그게 기독교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 기독교와 그게 상관없다고 말하는 게 왜 성수대로 해서 한문도 목사하고 저하고만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 땅의 기독교인들 진짜 기독교인들은 왜 그런 얘기를 못해? 목사들부터 우리가 이게 사순절 때 생각해보면 사순절이라는 게 예수가 고난당하고 돌아가신 건데 그게 갈릴리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거든요. 맞아요. 왜 예루살렘이냐 이런 걸 생각해봐야 돼요. 그럼요. 갈릴리는 그럴 리가 없거든요. 갈릴리야말로 갈릴리 그 촌에서 사람들과 서로 좋아가면서 약간 그 모세의 약자 보호법 같은 게 있어요. 예. 뭐 신현법이라든가 안신현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거 이자 같은 거 받지 말라든지 그런 걸 잘 지켜왔는데 그런 것들을 점점 착취해가는 구조가 어디서 생겼냐? 예루살렘에서 생겼다고. 그렇죠. 그러면 예루살렘 딱 하면 그것도 누가 관련 있냐면은 다윗하고 관련이 있어요. 다윗. 예. 다윗하면 교회에서 무조건 좋다고만 다 막 예. 칭송하는데 그거는 이제 국제사회 질서 속에서 다른 나라가 워낙 세니까 약하는 입장 쪽에서 저기를 물리칠 만한 왕으로서 이상화된 다윗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결국 여러 군데 있었던 하나님 섬기는 그런 성소들을 예루살렘으로 딱 집중하거든요. 예. 이걸 중앙성소화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 점점 아까 말한 바벨탑이 되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가 결국 저 갈릴리라든가 그런 데를 꽉 사로잡으면서 예루살렘이라는 데가 종교의 제일 이거지? 정치적인 권력의 이거지? 중앙은행 역할도 했어요. 예, 맞아요. 그걸 혼자 다 해먹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핵심으로 전체 이스라엘을 꽉 쥐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여기가 살아있는 동안은 정말 민중들의 삶이 해결될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갈릴리 사는 활약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순환당하고 예. 거기서 돌아가신 거예요. 예. 근데 또 돌아가신 거는 원래 그럼 예루살렘만 비판하다 돌아가려면은 돌에 맞아서 돌아가셔야 되거든. 맞아요. 근데 십자가에서 정치범으로 돌아가셨다. 십자가 돌아가셨어요. 예. 이거 왜냐하면 예루살렘 구절 봤더니 또 예루살렘 그 뒤에는 이 로마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권력을 지금 탐하는 것에 최고 그대로 이거지. 지금 미얀마에서 그 군부가 왜 그랬어요? 군부가 왜 그렇게 일반 민중들을 죽이겠어요? 그 지네들 권력을 잡으려고 그런 거거든. 그렇죠. 근데 그때 가장 큰 권력을 잡고 있었던 것이 로마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가 바로 그 권력에 가장 근본적으로 대항했던 예수를 죽이는 사건.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된단 말이죠. 그리고 구약을 내내 또 보면 사실은 이 왕들에 대해서 이게 기록은 어쩔 수 없이 왕이 쓰니까 이거 그게 쓰지만 그 뒷면을 살짝 보면 계속 왕들을 비판해요. 아, 그러니까 저도 이런 거 잘 보셔야 된다고. 그 다윗을 기록해 놓은 그 성경들을 보다가 진짜 신기한 걸 발견했는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다윗에게 성소를 짓는 것을 성전을 짓는 거 허락하지 않아요. 허락하지 않아요. 왜 허락하지 않았는지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런 문구도 있어요. 성전을 네가 짓는다 한들 내가 거기에 깃들어 사는 사람 사는 존재도 아니고. 그렇지. 어, 그건 니들을 위해서 짓는 거 아니냐. 맞아요. 그런데 너한텐 짓게 못하겠다. 맞아. 그래서 아들이. 그래서 아들이 짓는 거예요. 어? 왜 성전을 짓는 걸 허락지 않겠느냐.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거기에 힘을 실어주는 존재가 아니거든. 실제로 그 힘을 실어서 다윗은 지구라트를 만들려고 했던 거고 갈대아 우르와 메소포타미아의 그 이름을 높이는 왕이 되고 싶었던 거야. 그 권력을 잡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거 진짜 잘 하셔야 되는데 그 구약성서 맥락을 쫙 보면은 성공한 왕이 있는지 잘 살펴보세요. 일단 초대 사울, 다윗, 솔로몬, 그다음에 나라 갈라져가지고 여로보암, 르호보암인데 이 전부 다 결국 역사가의 평가는 다 망한 왕으로 그래요. 잘 보면 왜냐하면 자 사울은 당연히 실패했잖아요. 사울은 네. 사울은 완전히 그 시기질도 사로잡혀가지고 네. 계속 졌지. 다윗은 마치 성공한 것 같지만 성공한 정점에 섰을 때부터 계속 하락 분명 가가지고 나중에 인생을 실패합니다. 아우 불륜해가지고 뭐 그렇지. 바세바 우리아 죽인 사건부터 어떻게 시작해서 나, 자기 그 불륜한 그 충직한 신하를 죽이고 맞아. 어? 네. 그리고 결국 그래서 자기의 그 바세바로부터 낳은 아들이 죽잖아요. 네, 죽어요. 첫째 아들 죽죠. 첫째 아들이 죽어요. 네. 어? 그리고 그래서 다윗도 맨 마지막에 가면 말년에 가면 인생이 실패한 것으로 나와요. 되게 재밌게도. 맞아요. 그럼 그 애를 솔로몬은 아니야. 솔로몬 무슨 지혜를 구했다고 이렇게 말하지만 그건 일종의 그 아이러니 역설이거든요. 그러나 그 솔로몬이 한 짓을 가만 보면 그 불쌍한 여자한테 그때도 말했지만은 여자 제가 네. 반 잘라서 그냥 줘라 이런 그렇죠. 식으로 말이나 하고 뒤에 솔로몬 죽고 나면 백성들이 찾아와가지고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한테 당신의 왕이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 얼마나 괴롭혔는지 노동이 너무 힘들어서 조금 경감시켜주겠다 그걸 얘기하거든요. 그게 이제 성전 짓고 일어나고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근데 세금도 맞아. 얼마나 많이 뜯어거뒀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그 옆에 제국들을 본받아서 왕정제들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무척 반대합니다. 그럼요. 그리고 그것이 사무엘일도 말하는데 너네가 이거 세우면은 얼마나 나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지 생각해봐라.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이제 유대교는 하나님을 섬기니까 왕을 세운다 하더라도 왕의 권력은 하나님에 의해서 제한돼야 된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그게 그럼 오늘날 21세기에 우리 민주주의 사는 사회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왕 같은 권력을 누리려는 자들은 민주 시민에 의한 통제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말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정신인데. 기독교 정신이죠. 근데 이제 왜 교회가 못하냐? 교회 지네들이 왕 되려고 그래. 그러니까. 3천억 들여가지고 그런 건물이나 짓고 앉았고 말이죠. 지네들이 왕이 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네들이 정치를 하려고 그러고 당을 만들고 그 지랄을 하는 거야. 어? 아, 그렇지. 돈 있으니까 정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는 거지. 그냥 교회에서 세뇌 좀 시키고 그리고 돈 좀 지어주면은 자기한테 펴줄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굉장히 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독당들이 원내 단 한 석도 가져가지 못하게끔 지금 막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오히려 맞아요. 하나님의 역사죠. 이게. 아 이게 천만다행이에요. 천만 기독교인이 있다는데 단 한 명의 국회의원을 기독당에서는 못 내는 거야. 이게 얼마나 큰 상징입니까? 아, 정말 다행이죠. 그 제가 옛날에 벌써 한 십몇 년 전인데 이런 연구를 한 적 있어요. 그 3년짜리 프로젝트여가지고 한국 개신교가 근대 우리 한국 사회 100년에 미친 영향 연구를 하면서 정치의식 조사를 한번 한 적 있어요. 네. 근데 되게 재밌게 한국 교인들이 뭐 그 목사들이 말하면 들을 것 같지만 실제로 안 듣다는 걸 맞아요.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정치 뭐 찍으라 그래도 네. 그놈들 나쁜 놈들이라서 네. 나쁜 놈들이 교인들은 안 들어. 그러니까 우리 정치의식이 그래도 한국 교인들은 높아지는 거예요. 만약에 말 다 들으면 진짜 1,200만이라 요즘엔 천만도 안 되지만 몰라 한 800만이 누가 하나 찍어봐요. 그러면 그건 난리 나는 거지. 거죠. 근데 네. 실제로 한국의 많은 시민들은 아무리 목사가 그렇게 막 정치 짓을 하려고 해도 상실을 가지고 찍는다. 그런데 이분은 왜 이러는 걸까요? 전체 화면을 한번 띄워주세요. 누구? 아 오세훈 씨? 우리는 하느님의 작품, 나는 서울시민 작품 되겠다. 저분 천주교인인가 보다. 하느님의 작품이게 쓴 거 네. 보니까. 네. 아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하느님이 작품이면 당신은 지금 거기에 나올 수도 없는 부끄럼을 안고 통탄하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평생 그러고 살아야 돼. 안 그렇습니까? 자 일단 어디서 이건 정치인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기독인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있다면 자기가 시장일 때 그렇죠. 자기 땅을 지정해서 그 땅에 보상을 받게끔 해주면서 그러면서 지구를 설정해서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이제는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고 세상에 서울시장이 그린벨트를 푸는데 자기는 관여를 안 했다고 얘기를 하면 그런 무능한 그 서울시장이 어디 있어요? 맨 처음에는 자기가 안 했 그 뭐지 노무현 대통령 때 그때 했다 그랬다가 그 아닌 것 들통나니까 그 다음에
아 자기는 기억이 없다고. 어. 아 그것도 밑에 전기열권 뭐. 어. 근데 그런 건 아무도 없다 그러던데. 그런 거는 정말 그 다 서울시장이 해야 된다 그러던데. 서울시장이 해야 된다고. 네. 그 서울시장이 경유해야 된다는 문서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택국장이 자발해서 인터뷰를 하는 거야. 그 당시 주택국장이. 근데 그 사람 주택국장은 오세훈 시장이 딱 들어온 다음에 석 달 후인가 주택국장으로 들어와서 오세훈 시장과 임기를 같이 하면서 계속 초고속 승진을 하거든. 아 그래요? 네. 그분 다 뭐 짜고 치는 오스도 당연하지. 아니 그 사람이 승진을 안 했으면 몰라. 근데 계속 그 오세훈 시장 동안에 계속 승진했던 인간이야. 어? 그런데 그 인간이 주장하는 말을 믿으라고 법에 어떻게 되는데? 일단 보금자리 주택 법에도 거기에 주택 지구를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SH공사가 제안을 하지만 반드시 특별시장을 경유해야 된다고 써 있어요. 왜 경유를 하겠어요? 주택지구만 덜렁 만들어 놓으면 되나? 옆에 복합적으로 서울시장이 도로도 닦아야 되고 지하철도 집어넣어야 되고 또 하수처리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어? 쓰레기가 많아지면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뭐 주변에 그러면 쓰레기 집화장이 로드가 걸리진 않는지 이거를 따져봐야 되잖아 서울시장이. 그렇죠. 그것도 안 따져본다면 봐야지. 서울시장은 할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지. 그걸 다 누구는 주택국장이 하고 누구는 뭐 하수 뭐 담당국장이 하고 이러면 그 서울시장이 무슨 필요 있겠어요. 그러니 이런 거짓말을 하는 작자가 뭐 자기가 모든 걸 다 고해했다 이러면서 나와가지고 자기가 어? 하나님의 뜻으로 뭐 마치 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종교를 이용해 먹는. 아 그렇죠. 지금 이거 딱 선거 국면에 예. 지금 그런 쪽에 그 종교인들의 표를 의식하면서 또 한마디 그냥 던진 거라고 그렇게밖에 못 보죠. 뭐. 예. 예. 우리 얘기가 좀 세긴 했지만 우리가 좀 바벨탑의 의미를 보면서 이제 예수님의 그 바벨탑과 정면으로 도전한 네. 그 예수님의 생애를 갖다 보고 있는데 일단 저는 그게 참 오늘 되게 뭐랄까 은혜로웠다 이렇게 마음에 다가온 게. 네. 흩으시려고 했다는 거. 네. 근데 흩으시려고 했다는 것은 개개인들의 일종의 독자성과 개개인들의 욕망, 또 개개인들의 삶의 태도, 문화 이런 걸 다 인정을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렇죠. 그는 노예로 잡아들어온 애들이 그렇죠. 노예로 잡아들어와서 열심히 그 윗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똑같은 말로 명령을 듣고 이 탑을 쌓아 올렸는데 그들을 흩으셨어. 네.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했다라고 표현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이 자기의 욕구대로 자기 주장을 하게끔 만들었다. 네. 네. 그래서 더 이상 주인들의 주인이라고 자처하는 그놈들의 말을 듣지 않게 하셨다. 일종의 그거를 갖다 좀 상상력을 보태서 집어넣자면 노예들의 반란이 일어났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반란이 일어나서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벨탑을 못 지은 거죠. 못 짓죠 당연히 그거는. 그런데 그들은 자기 고향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자기 문화로.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럼 회복시키는 분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니야. 요 그 바벨탑 이야기를 자세히 이제 그 시브리 문학적으로 연구하면은 예. 이렇게 딱 요런 책 같은 거 이렇게 딱 데칼코마이처럼 맞아요. 예. 그럼 이쪽에 인간이 있어. 예. 뭐냐면 권력을 지향하는 인간이에요. 인간. 요쪽은 하나님이 있어요. 예. 하나님 얘기가 딱 맞거든요. 이 권력을 지향하는 인간들은 모여요. 이렇게 딱 모여가지고 위로 쭉 올라가려 그래. 근데 아무리 올라가봤자 뻔해. 뻔하죠. 하늘에 못 닿아요. 하늘 못 닿지. 하나님은 반대로 여기서 위에서 내려오셔. 얘네들 올라가려고 하면 내려오셔요. 그리고 지그시 밟은 다음에 니네들이 지금 그 모든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가지고 니네 왕국을 세우려고 그러는데 그래 봤자 넌 내 발밑이야. 그리고 거길 꽉 누르면서 다시 흩어버리는 거지. 한쪽은 모으려고 한쪽은 흩어버리고. 그럼 흩어버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자신들의 원래 삶의 터전을 다 평등하게 또 행복하게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이 노예들은 고향에 돌아갔을 것이다라고 하는 상상을 하는 그럼요. 순간 그래야죠. 너무 마음이 뜨거워지는 네, 거예요. 뜨거워지. 그러니까 예수가 딱 태어날 때 뭐 묶인 자를 자유케 하며 가난한 자 이런 얘기들 그리고 그 진짜 굿 뉴스가 왔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선포를 한다. 이런 얘기들이 전부 다 맞아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바벨탑에 잡혀갔던 가장을 갖고 있던 그 가족들은 얼마나 죽은 것 같은 삶을 살았겠어요. 그런데 그가 돌아오는 날이 바로 해방이 선포된 그 날이 그에게는 새로 태어나는 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여기 지금 희망의 날이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게 바로 신화라는 거잖아요. 신화, 신의 이야기고 신의 이야기가 당시의 이데올로기를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바벨탑 할 때 바벨탑이라는 말을 살짝 바꾸면 그게 바빌루가 될 수도 있고 바빌루. 바빌루. 바빌루는 신의 문이라는 거예요. 신의 문.
그러니까 여기 요놈들이 자기네들이 신의 문을 짓겠다 그러면서 그걸 딱 이렇게 뭐야 그 아까 말한 마르둑을 위한 신전을 짓는다는 명목으로 지네들은 마르둑의 자손이고 니네들은 노예라고 이렇게 한 거거든. 근데 바로 그 신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딱 오셔가지고 흩어버려. 그리고 너희들은 이게 모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보기엔 그것이 너희는 신의 문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모이는데 내가 보기엔 그것이 또 바벨이다. 바벨은 또 뭐냐면 혼란이라는 거거든. 혼란. 오히려 그게 너희들 혼란이다 이놈들아. 신의 문을 지킨답시면서 사람들을 맞아. 착취한 것이 네, 곧 혼란이 되는 거야. 그게 혼란이다. 그래서 내가 진짜 혼란을 주겠다고 딱 털어. 근데 그 혼란이 사실은 좋은 거죠. 자 우리 4.19 때 네. 테모하고 우리 민주화 운동 하잖아요. 네. 그게 얼마나 사회의 질서를 교란하고 혼란스럽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거야말로 진짜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밟아야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민주주의를 얘기할 때 항상 서로가 다종다기한 욕망과 또 꿈과 또 삶의 행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다양한 의견을 얘기를 하는 거. 그렇죠. 이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그것이 다양한 설득을 통해서 하나로 뭉쳐가는 거. 그게 또 그걸 통해서 서로가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거. 이게 민주주의 아니에요? 그런죠. 그런데 도대체 대검에서는 거의 대검끼리는 그렇게 합의를 한 모양이야. 토론을 해서. 근데 이 토론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게 미리 다 짜놓고 어떤 결론 내리려고 다 얘기를 해놓고 심지어 그 당사자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까지 끌어와가지고 그가 얘기할 수 있게 해주면서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이런 것은 오히려 하나로 만들기 위한 강압이죠. 아 그런 거죠. 이건 민주적인 회의가 토론이 아니잖아. 그 검사 동일체 원칙 그런 거를 예. 자기네 그 권력을 공고하는 데만 쓰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서 다른 소리 나오지 못하게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원래는 또 그 다 얘기하지 않기로 해놓고 다 그냥 신문에 일부러 까서 다 일부러 해서가지고 마치 또 굉장히 민주적으로 그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같은 건 권력은 어쨌든 분산을 시켜야 됩니다. 그게 유일한 거예요. 디바이드 앤 룰. 정확하게 그 우리 민주주의 입장에서도 그 말이 맞아요. 분할해서 다스려야 되는데 민주 입장에서도 권력은 분할해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한 군데의 권력이 집중되지 않게끔 하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종교인들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우리가 어느 한 군데에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매 순간 느끼면서 이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거 원하는 거 그게 남들이 볼 때는 전혀 다른 거라고 해도 그걸 원하면서 가는 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오늘도 어느 감리교 교인이 와가지고 제가 잠깐 상담을 했는데요. 교회 가면은 이제 전 장로교 목사니까 장로 교회도 그 조직이 있어요. 네. 재직회라는 게 있고 공동의회라는 게 있고 무슨 당회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 교단 헌법도 공동의회, 당회, 재직회, 장은 전부 다 목사가 해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권력이 이미 예. 이미 목사가 매주 설교하잖아요. 예. 설교하는 게 또 언어는 목사의 소리만 들리잖아 말이야. 그러니까 이 목사의 소리만 들리는 것 자체가 이미 권력이에요. 사실은. 엄청난 권력이죠. 엄청난 권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걸 나눴어. 그래서 저는 공동의회 회의만 회장만 할 수 있어요. 전 재직회장도 못하고. 예. 아 이거 우리 교단 나가면 나 잘릴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목회운영위원회라고 따로 있거든. 예. 그러니까 당회장 하고 난 공동의회 그만하고 재직회장 뭐 못해요. 예. 또 우리 그다음에 신도회 대표하고 부서 대표하는 목회운영위원회인데 거기 목회운영장도 나는 못하게 돼 있어. 근데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냐면요. 이렇게 하면 진짜 목사가 권력에 그 신경 안 써도 돼요. 권력적이 안 된단 말이지. 그렇죠. 저절로. 맞아요. 왜냐면 나는 말씀 읽고 진짜 아까 말한 진짜 내면에서 나오는 또는 성서 연구에서 나오는 그 깊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되지. 모든 걸 다 갖고 있으면 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거든. 자기 마음대로. 누구나 그래. 누구나 그래요. 거기다 힘을 줘 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지. 돈 있지. 그 사람 그 뭐 재벌이나 예를 들어서 그런 검사 이런 사람들이 다 돈 있지 힘 있지 그럼 이제 뭐 하고 싶어 법도 만들고 싶거든. 그렇죠. 그냥 국회의원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권력을 자기가 부리려고 똘똘 뭉치는 집단은 계속 깨줘야 된다. 깨줘야 된다. 그게 바벨탑 이야기다. 그래서 여기 바벨탑 무너뜨려야 되는데 빈센조. 그렇죠. 어떻게 되나 겁니다. 이거? 무너질 건데 그래서 지금 검찰 개혁이라는 게 결국 권력을 쪼개는 걸로. 네. 네. 그래서 수사할 수 있는 그 맞아요. 주체를 네. 일부는 국가수사본부, 일부는 또 뭐 그
뭐야 중수청. 네, 중수청. 어, 그다음에 또 고위공직자비리처 공수처. 네. 이렇게 쪼개는 거잖아.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좋은 게 이게 얼마나 성경적이야. 네.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게. 저는 내가 그 내부는 잘 뭐 시사평론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네. 보세요 옛날에는 그 검사 쪽에서도 공안 이쪽이 제일 권력이 셌다고. 그렇죠. 왜냐면 이게 반공 이거 해가지고 예. 다 그런 그 반공 이데올로기에 빌붙어서 권력을 잡은 놈들은 그걸 써먹기가 좋았어요. 예. 근데 지금 그 시대가 아니니까 공안 쪽이 조금 떨어져 나갔어. 예. 그랬더니 권력이 얼로 몰렸나? 특수부로 몰린 특수부로 거예요. 몰렸죠. 자 몰리니까 또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 권력이 몰리니까 예. 그러면 그걸 나눠줘야 되죠. 당연히. 그렇죠. 예, 그 당연한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는 잘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바벨탑에서 발견하고 있는 이 사순절의 정신은 우리는 흩어져야 된다. 네, 그런 거죠. 모이는 게 그리고 흩어질 때 하나 명심하세요. 선교라는 일에 허울에 속으면 안 돼. 막 이름만 선교 딱 붙이고 IM 선교회 이런데 하는 얘기하는 거 보면 전부 다 거기서 왜 영어 가르칩니까? 어? 아니 거기서 왜 뭐 필리핀 말 어, 아, 그 맞아요, 저기 맞아요. 미얀마 말 이런 거 안 가르치고 왜 영어를 가르쳐요? 예? 그게 바벨탑이야. 영어만 맞아요. 영어만 이렇게 쫓는 게 바벨탑이라고. 맞아요. 어? 맞아요. 우리 한국 사람이 맞아요. 어 영어 안 하고도 살 수 있어야 좋은 사회지. 어? 고대부터 그, 솔직히 맞아요. 우리나라 보세요. 예전엔 한자어를 못하면은 고대어는 권력을 가질 수 맞아요. 없었어. 장원급제 한자로 쫙 써야 그렇죠. 이게 장원급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일본이 들어오니까 일본 말을 잘해야지만 어? 일본에서 일제시대 출세했잖아. 네 맞아. 그럼 미군정이 들어오니까 영어를 이게 전부 다 뭉치는 거 아닙니까? 아, 사실은 바벨탑을 위해서 제국의 언어를 갖다가 습득하는 맞아. 거잖아요. 아니 그 IM 선교회도 그 얘기 내가 좀 하셔서 그런데 그게 원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유학을 못 가니까 예. 유학 갈 수 있는 길도 없고 학원도 못 보내는데 봤더니 이게 어느 교회가 예를 들어서 영어 잘 가르쳐준다 이래가지고 예, 그 욕망의 산물로 급성장한 거 아니에요. 예. 거기에 무슨 하나님 얘기를 합니까? 거기에. 거기 무슨 하나님 있어? 그거 순전히 미국 유학 가고 싶고 예. 그 미국 따라서 하고 싶은 그 권력 욕망을 하면서 겉으로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놈들. 예. 겉으로 하나님 얘기하면서 딴 저기 속 갖는 놈들. 그러면서 어따 성교 그러면서 애들을 갖다 어렸을 때부터 훈련해가지고 선교를 내보내야 된다고 그 조그만 애들 초등학교 애들서부터 그냥 맨날 이거만 시키고 이거만 시키고 맞아요. 걔네들이 뭘 알고 이거를 해 맞아요. 애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맨날 얘네들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죄인이라고 그런대잖아 아 그거 너무 심각한데 그러니까요 네. 그런 분들은 저기 우리 아이 교회 보내지 마라 그 책이 있거든요 예. 되게 좋은 책이에요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목사님이 쓴 책 우리 아이 교회 보내지 마. 목사님께서. 그 책 되게 좋은 책이라니까. 예. 그 책을 읽어보셔야 돼요. 이거는 좋은 교회 다니면 되는데 그런 권력을 지향하면서 바벨탑을 쌓으면서 교회인 척하는 교회 이제 그런 교회 보내지 말라는 거죠. 예. 결국은 우리 아무도 목사님과 성수대로에서는 진짜 기독교, 진짜 예수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 종교를 뭐 강요하거나 이런 전혀 아니고요. 다만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겠지만 불교든 기독교든 뭐 어떤 종교든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신의 언어들을 갖다가 듣고 해석하고 얘기를 한다면 저희와 비슷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 일단은 우리가 가진 게 있으면은 나누고 내가 이렇게 소중하다면 남도 소중한 걸 알고 그러다 보면 저절로 공동체가 되고 또 공동체가 돼서 거기가 뭐 가진 게 좀 더 이렇게 모이게 되고 그렇다면 그걸 또 다른 데 나누고 계속 나누면서 근데 흩어지다라고 하는 말은 계속 나누라라고 하는 말하고 또 동일하니까 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살으라는 거거든. 그러면 네. 세상이 이게 아플 게 없는 괴로울 게 없는 그런 세상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게 바로 그 기본적으로 종교들이 얘기하는 것인데.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권력을 잡고 스님들도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어? 신부님들도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도대체 왜들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대 문서들의 신화들은 네. 오늘날 말하면은 어떤 신념 체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 신념 체계가 있잖아요. 그런 이제 권력 지향하는 놈들은 우리끼리라 똘똘무자 잘 살아주고 나머지 놈들은 개돼지를 보면서 아니 난 나 그 개돼지든 뭐든 신경 안 쓴다. 우리 것만 챙기면 된다 이런 신념 체계인 거고 네. 그건 안 되고 공적 영역에서 다 같이 모두가 어떻게든 이 자연 생명을 포함해서
함께 공생하는 방법을 연구하자는 체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진보 진영은 당연히 그쪽을 얘기해야 그렇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래놓고 이제 다시 성경을 딱 들어가면 그때 당시 모든 신들은 뭐냐? 어? 야 나는 신이고 내가 제일 높으니까 니네들은 나를 위해서 노동해야 돼. 어? 그래서 야 그럼 니네 일 똑바로 안 해? 그리고 일 안 하면은 혼내주고 벌 내리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느 신이 나타났는데 계명을 줬는데 쉬라는 거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 말이 무슨 하나님을 지키라는 게 아니야. 니네 그렇게 이러다가 죽어. 그렇게 욕망 추구하고 맨날 무슨 뭐 싸놓고 막 죽어라고 이러면 나중에 뭐 어떻게 살라 그러니. 그건 삶이 아니야. 하루는 쉬어야지. 좀 놀아. 이런 거거든요. 근데 어느 지금 권력기관이 어느 재벌이 노동자들 놀라 그럽니까? 그러니까요. 어떻게든 일 시켜 먹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 뭐 그 약 같은 거 뭐 나 잘 모르지만 하여튼 건 팔아먹고 이러려면 일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저기 뭐야 13시간씩 15시간씩 네 삼성도 그 반올림 네 삼성도 그 반올림 이런 거 보면은 네. 인간을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네. 약 같은 데 다 취할 수 취하게 해서 아프게 하고 말이죠. 네. 그러니까는 그런 신념 체계의 투쟁의 산물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이 대단히. 근데 다른 데는 전부 다 그렇게 가니까 여기가 취약해지거든. 취약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왕을 세우지만 세워놓는데도 계속 비판하는 거지. 다윗 잘못한 건 막 까발리고 솔로몬 잘못한 건 까발리고 계속. 그리고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도 로마가 초기에는 그래도 자기가 그리스 문화 보존한다고 공화정을 했어요. 맞아요. 근데 가면 갈수록 재정이 되거든. 재정이 되죠. 이건 뭐예요? 이건 권력에 집중하고 황제를 숭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황제들도 다 또 그 역사를 아는 황제는 좀 괜찮아가지고 아 이건 다 그냥 필요한 거니까 내가 나는 황제, 난 신도 아니지만 이렇게 해요. 근데 칼리귤라나 네로 같은 놈은 지가 진짜 신인 줄 알았고, 맞아. 그러니까는 박해를 하고요. 맞사람들 못 살게 굴고, 바로 그 와중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형을 당한 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사순절을 기억한다는 거는 오늘날 권력 세력들이 똘똘 뭉쳐서 이루려는 세계 속에서 누가 죽임을 당하나, 누가 고통을 당하나, 누가 아픈 길을 걸어가나 살펴보고. 교회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뭔가 자신을 내어줘야 되는데 예배 못 드린다고 어? 그 3천억 지은 건물 그 아까워가지고 그걸로 모이라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사순절 정신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사순절은 더욱더 흩어지는 공동체로 네. 주님의 지상명령처럼 흩어지면서 그렇죠. 이러면서 예수님을 갖다가 좀 기억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네. 그러니까 뭐 코로나19 시대에 더더욱 예수의 그 명령이 지상 명령이 더더욱 그냥 가슴에 사무치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정말 그렇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막 잘 먹고 잘 살고 뭐 그러지 말고 흩어져서 지금 현재 그 고통스러워하고 소외당하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지를 돌아보고 그러면 솔직히 그게 바로 예수가 살았던 삶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지금 이 남들이 살지 않는 삶이라서 고통스러울 수 있다면 그렇게 고통을 예수의 고통을 십자가의 고통을 나눠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지금 저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요. 저도 아직 못 봤어. 빨리 봐야 되는데. 야, 그거 진짜 좋아요. 근데 미나리라는 영화를 보면은 한국전에 참전했던 그 백인이 이제 이 사람들을 그 한국 그 부부들을 도와요. 도우면서 뭐 자기도 돈 좀 받고 이러면서 가는데 이 인간이 일요일만 되면 맨날 십자가를 들고 걸어. 십자가를 메고 그리고 거기를 막 자기는 자기의 고통을 져야 된다고 걸어. 자기 십자가 잔다. 근데 왜 그러겠어요? 사람을 나 많이 죽였으니까 그러겠지. 그게 자책감이 들어서 그런 거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죠. 네네. 그런데 그 사람이 얼마나 그래도 그 자기 나름대로의 그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얼마나 그런 실천들을 개인적으로 하는 겁니까? 애를 쓰는 거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도 나름 굉장히 어리석은 건데. 그런데 그 정도도 못 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하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죠. 너무 많죠. 그러면서 주님의 고통이라고 하는 건 요만큼도 모르고 같이 공유도 안 하면서 호의호식만 늘 추구하면서 그래서 교회 가는 이유는 전부 강자하고 네트워크 맺으려고 더 뭉치려고 하면서 맞아요. 그러면서 맞아요.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지는 아 이거는 그런 아 그리고 진짜 또 막 얘기하니까 또 막 생각이 막 나요. 근데 그런 것에 가장 핵심적인 영향을 준 게 이승만, 그다음에 그런 장로 대통령이 대표로 이명박,
그래서 그 지금 뭐야 박형준 그것도 LCT 그것도 네. 다 그런 다 맥락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그 LCT 친구도 그 바벨탑이잖아. 다 바벨탑이지. LCT 부산의 바벨탑. 부산의 바벨탑 LCT거든. 네. 근데 거기 그 내도 들어보니까는 그게 뭐 그때 분양받기가 되게 어렵다네. 그럼요. 근데 그래서 누구 모르는 분양이 따로 있었다고. 예. 근데 그게 그거였던 거 아니야 지금?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고 라인, 예. 고 비동 10, 저 비동 3호 라인인데 10층 예. 이상. 예. 여기는 시장에 나온 적이 없대. 예, 누가 산지도 그, 모른대. 근데 나중에 그 모른다는 게 그 두 건을 가지고 있대. 그게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형준 두 개가 거기 있는 거야. 이게 뭐냐면은 이명박도 옛날에 서울시장 할 때 무슨 서울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랬는데 그 말은 거기서 그렇게 하거든요. 예. 근데 뒤로 가만 보면은 국가와 이 서울시를 자기 수익 모델로 삼은 맞아요. 놈이에요. 예.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욕망의 최첨단에 서 있으면서 그것을 겉으로는 교회를 하나님처럼 이용하면서 결국 지네들끼리 네트워크 막 맺고 그 김진호 목사라고 내가 되게 좋아하는 목사가 하나 있는데 김진홍 아니고 예. 김진호 예. 제3시대 예. 제3시대 그리스도 연구소 예. 연구실장이셨죠. 예. 근데 그분이 웰빙 보수주의와 기독교라는 그 책이 하나 있어요. 예. 웰빙 그게 이 대형 교회들을 분석한 책인데 가만 봤더니 바로 그렇게 권력의 상층부에서 목사와 그 거기 속한 무슨 그런 핵심 그룹들 있잖아요. 그게 똘똘 뭉쳐 있다는 그 얘기예요. 맞아요. 그걸 분석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뭉쳐 있으면 아 저것들 떡고물 떨어지겠네. 그리고 또 모이는 거거든. 그러니까 계속 권력을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교회를 대형화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빨리 하나님 오셔서 아마 거기 딱 밟고 흩으실 거예요. 하나님 오시면 이 시대 오시면. 그렇죠. 뭐 이 시대 오시면은 뭐 당연히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갈 곳은 마곡간 같은 그런 아, 그럼요. 우리 민중들의 그 고통받는 현장일 거고 아, 그럼요. 청소하려고 채찍 들고 이제 가실 곳이 이제 사랑교회나 뭐 이런 데겠죠. 아, 그런 데죠. 예. 그래서 과연 그때 어떤 표적으로 나올까요? 오정현 목사나 이런들이 아, 저는 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만화책들 대제사장들이 했던 짓을 하겠죠. 예. 옷을 찢으면서 저 참담한 신성 모독이다 이러겠죠. 아, 그런 거죠. 예. 그러면서 고발하겠죠. 그 같은 건 저기 뭐야 그런 만화 컷들은 많이 있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아주 아이디어가 많아가지고 많이 그 어쩌다가 예수님이 그 사랑의 교회 이제 어느 대형교회 갔는데 딱 들어갔다마자 어 여기 내가 그곳이 아니네 이러고 바로 일어나서 나가시는 거 있어. 그런 사진부터 네. 시작해서 코로나 19 저갈 때 의료진 옆에서 막 예수님 그 이거 네. 막 나르는 그림. 예, 근데 이쪽 한쪽에서 교회에서는 막 오라고 이제 막 이런 그림들 막 많아요. 예. 진짜 저는 그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교 정신을 더 잘하는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심지어 그러니까는 그런 걸 깨달아야죠. 이번 사순절에는 바벨탑을 쌓는 자들과 가까이 하지 말고 흩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좀 묵상하면서 보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진짜 나에게서 뭔가를 또 이렇게 나눈다거나 흩으시는 그런 그 하나님의 마음에 걸맞는 행동이 뭘까? 이런 걸 하나를 실천하면은 그게 바로 사순절에 예수의 고통에 동참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에, 기본 흩으시려는 행동. 네, 혹시 기본적으로 여기 사순절이 잘 뭔지 모르신 분들도 계신데 사순절은 어쨌든 예수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곧 돌아가신 날 하루 이틀 금식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원래는. 네. 그러다가 그게 일주일이 되고. 근데 그게 그러다가 또 한 3주로 늘어나고 그게 36일이 됐다가 40일까지 된 거거든요. 그럼 이게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이때 다들 자기네 집에 있어가지고 신앙훈련을 했던 시간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아직도 괴로워 죽겠는데 460명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예. 지금도 너무 그렇게 교회에 모여서 뭘 하기보다는 오히려 집에서 또 온라인 예배 다들 잘하시니까 이제는 예. 그거 가지고 또 성경 그런 온라인으로 하는 신앙 교육들 하면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런 권력을 지향하는 쪽으로 내가 글로 다 모이자가 아니라 권력을 버리고 세상에 가장 낮은 곳 낮고 아프고 힘든 곳으로 흩어져 가자. 네. 그렇게 하는 사순절이 정말 돼야죠. 예. 네. 그런 시간을 사순절에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은 뭐 다음 주에도 요 그 다양한 또 그 세상 일 속에서 한번 이야기를 찾아가지고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좋은지 어드바이스를
우리 한문동 목사님께서 해주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번 빈센조 같은 거는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 보시면 어떤 놈들이 이 바벨탑을 쌓는 놈들인지 명확하게 좀 보이지 않겠어요? 네. 예. 함께 나눠보시죠. 그러시죠. 바랍니다. 다음 주는 종려주일이죠. 고난주일이 시작되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 주는 또 부활주일이니까 그런 것들 한번 엮어서 또 우리 오늘날 사회에서 우리가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는 거는 메시아 기대인데 예. 어떤 메시아에게 또 아, 그 얘기 좋겠네요. 예, 어떤 메시아에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것이냐 하는 얘기도 해보고 또 마침 네. 선거랑 딱 있어서 어, 그러네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낸 인재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나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인재가 네. 그런 인재인가. 그렇지. 예. 메시아 개념 같은 거 얘기하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메시아 여기 개념. 아까 무슨 서울 시민의 작품이 되겠다는데 먼저 서울 시민이 제대로 되시라고. 그러니까. 네. 이면 내곡동에서 땅이나 팔고 앉았으면서 시장 되면 그지 달려고 그러면서 무슨 막 저 서울 시민이 먼저 되시라고 하는 말 속에 격공하는 분이 한 분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저한테 네. 뭐 또 단톡방에 뭐 올려주신 분이 하나 있는데 아 그래요? 부산 시장이 되려고 하는 박형준이 네. 실제로 부산에서 학교도 나온 게 없어. 아 그래요? 네. 초등학교도 그렇구나. 서울에서 나왔고 중학교도 서울에서 나왔고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 서울에서 나왔어. 그러면서 자기가 찐 부산 시민이래. 그거 어떻게 믿어? 그렇죠. 예? 부산에 와가지고 돈만 챙긴 거야, LCT만 챙긴 거예요. 태어나기만 부산에 태어난다고 부산 시민인가요? 예. 이거는 저기 정치 무슨 투표할 때만 좀 그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 평소에도 예. 가서 실제로 그 사람들의 실제 삶들을 좀 봐야죠. 맞습니다. 예. 김명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슈퍼챗 보내주셔서 고맙고요. 슈퍼챗 혹은 또 멤버십이 아주 든든한 그 김성수 TV를 만들어 나가는 초석이 됩니다. 여러분들 나가기 전에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우리 김성수 TV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그리고 구독은 필수입니다. 물러갑니다. 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